와이프, 친해부부. 어떤 치매 걸린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넘어버린 부부. 잠자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차려준 술상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인지 모처럼 욕정이 불타오르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 배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할머니 배 위에 올라탄 후 뭐하러 올라갔는지 그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다. 할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뒤로 나자빠졌다. 할머니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댁은 누구슈? 아이쿠, 추천여. 바보가 예쁜 처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혼여행 첫날 밤, 바보 신랑은 추처녀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부에게 물었다. 너 추처녀 아니지?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나 추처녀 맞다고 하던데? 바보 신랑이 다시 물었다. 누가 추처녀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신부가 또 말했다. 3일 전에 동네 이장님이 날 집에 데려갔는데 옷을 벗으라고 했어. 깜짝 놀란 바보 신랑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이장님이랑 옷 벗고 뭐 했는데? 그러자 신부가 사실대로 말했다. 좀 전에 우리가 한 거 했어. 그러고 나서 이장님이 말했어. 너 수처녀구나? 신부의 말을 들은 바보 신랑 두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는 말. 그럼 수처녀 맞네. 이장님이 수처녀라면 수처녀가 확실해. 아이쿠, 대장 내시경. 대학생 딸을 가진 어느 아줌마가 있었다. 남자라고는 한 번도 못 사귀게 엉하게 키웠다. 금이야 오기야 곱게만 키운 딸. 그런 딸이 배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왔다. 아픈 딸에게 갑자기 왜 화가 났을까? 엄마가 잔뜩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수면 마취를 하고 내시경이 똥구멍에 들어가자마자 딸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오빠, 거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